인류의 창백한 비밀. 논산 실청에서요? 쭉 달립니다. 페드리코는 서로를 바라보는 완벽한 연면부부 초상화를 그림으로써 아내에 대한 애도를 담고 두 사람의 인연을 기념한 것입니다. 사연을 알고 보면 페드리코와 바티스타가 서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더 애틋하고 고결해 보이지 않으세요? 비슷한 포맷으로 그려진 초상화가 이것보다 일찍이 그려지는 예가 있기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 프랑스의 모빌리의 초상화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누가 봐도 초상화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둘이 동등하게 나란히 눈을 맞추면서 바라보고 있는 초상화는 이 예가 굉장히 초기의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비슷한 이중 초상화는 이후에 굉장히 많이 그려집니다.
저 앞에 둘에만 동네를 넓은 곳으로 다녔지만 여전히 곳곳에 대모를 이어나가기 별로 많습니다. 서울 연남동, 명동, 인천, 군산 등지의 정식 곳곳들이 숨어있거든요. 그러고 보니 그날은 언젠 대역의 정식의 진심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는 없다는 인형 신자랑 남반짬뽕 그리고 한국의 중국집들이 왜 배달과 군만두에 집착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상당히 고자극일 것 같은데 일단 배달부터 시키고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따먹여 드릴 이야기 곱게 없는 사람입니다. 시작되겠네요. 그때는 무려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에 청나라군이 주둔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사로로 팔렸죠. 그리고 1884년 인천 선인동이 때 청나라 중계지만 영사관이 설치됐어요. 지체셨겠지만 여기가 지금의 차이나섬입니다. 이 구역에 중국인들이 건너와서 장사를 시작했고 우리나라 화교가 된다고요. 당시 중국도 안팎으로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난리를 피해서 한국으로 건너온 화교들이 많았고요. 초창기 한국에 들어왔던 화교들은 시속 70km, 시속 70km 대전 쪽으로 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도 몰면장을 찍었어요. 현대 국내에서 설탕을 생산하기 시작하고 70년대 들어서 설탕이 저렴해지고 사람들이 밥맛을 찾게 됐죠. 중국집에서도 설탕을 많이 쓰기 시작했고 우리가 아는 짜장면의 밥맛은 이때부터 독특해지기 시작했어요. 또 중국집이 워낙 용쇄해지다 보니 예전처럼 청불장을 직접 담그는 곳이 많이 사라졌죠. 이때부터 공장에서 생산한 춘장을 팔아 쓰기 시작했어요. 공장된 춘장은 캐러멜 소스를 넣기 때문에 색깔이 검은게 특징인데요. 면이 고급 청불장처럼도 보이고 캐러멜 소스 덕분에 강추. 연산 면이죠.